모두들 털하입니다. 상위 올라간 3학년이 이제 청강대나 어떤 대학교인지 초등학생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민철아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선 떡밥. 그럴 수 있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려는 3학년일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저 작가님 그 복선을 넣고 회수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면 이분은 진짜 완전 될성물은 장난 아닌 거지.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우리 프로 작가님들은 바로 채팅창에서 답을 내시죠. 복선은 우선 끝을 먼저 정합니다. 당연하지 그지. 지금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작품을 보는 독자는요 FPS입니다. 작가의 어떤 논간에 의해서 FPS처럼 작품을 봐요. 무슨 말이야. 캐릭터에게 이입을 해서 몰입해서 본다고. 작가는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맵을 위에서 보고 있어요.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독자 입장에서나 떡밥이고 회수라고 느껴지는 거지 작가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떡밥과 회수라고 표현하는 건 작가가 아니라 독자란 뜻입니다. 자신이 떡밥이고 나중에 복선이고 나중에 회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가 입장에서는 뭘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건을 만들고 미리 예고한다고 표현해야 돼. 같은 건데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벌어질 결론적인 사건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역산을 한다는 것이죠. 즉 떡밥이란 표현 대신에 예고, 미리 숨겨놓는다. 이렇게 그냥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해가 되시죠? 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의 첫 번째 미션처럼 이야기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거꾸로 후진하면서 쓰는 거야. 뒤쪽에 사건 만들어 놓고 앞쪽에 미리 보여주는 거지. 뒤쪽에 누구랑 싸운다. 그럼 앞쪽에 이미 그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야. 뒤쪽에 배신을 당한다. 그럼 앞쪽에 뭐 불길한 컷을 넣는 거지. 뒤쪽에 무슨 중요한 싸움에서 비장의 무기를 쓴다? 앞쪽에 그 무기가 잠깐 보여지는 거지. 무슨 말이야? 뒤에서 앞으로 쓰는 거지 뭐. 작가들은 이미 너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양세준 작가님 말씀하신 게 진리인데요. 사실 장기 연재가 되면 앞에서 뭐 복선인 척 할 거 없나 뒤지다가 괜찮다 싶은 걸 주워다가 쓰기도 합니다. 정말로 유용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100% 모두 다 나의 계산으로 한 거 아니야. 너 왜 그거를 누설하고 그래. 케이사르 작가님도 공감하고 있죠. 작가들은 다 공감할 거야. 내가 이 앞쪽에 뭐 그럴싸해 보이는 거 뭐 안 썼나? 뒤적뒤적 하다가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거다. 그럼 이제 갔다가 복선으로 뒤에다 쓰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미리 계획하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이런 걸 해놨지? 그럼 써야지. 너무 공감가. 이게 이제 장편 연재하고 있는 프로 작가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슬램덩크 작가마저도 복선 깔아놓고 못 회수한 거 많아요. 즉 연재할 때는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앞에 좀 깔아놓고 뿌려놓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래서 싸우는 장면 같은 거 있을 때는 군중 속에 잘생긴 애 한둘 박아놔야 돼요. 아 근데 실제로 경험이 좀 쌓이면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숨어있는 것들을 뿌려놓는데 적절히 뿌려놔요. 한 70-80%는 계산해서 복선을 깔지만 30-40%는 언젠간 쓰겠지란 느낌으로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앞에 막 뒤적거리다 보면 이렇게 싹이 올라와 있거든? 올커니! 이러면서 탁 뽑아가지고 쓰는 거지. 다 이게 내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리 다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믿고 여러분들 막 뿌려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화가 되게 싸져요. 되게 저렴해져. 자연농법 아니고. 아무튼 민초나님 되게 좋은 질문 던져놓고 지금 없네. 이분이 초4 올라가는 초3이면 너무 좋겠다. 한국 만화판의 미래는 되게 밝은 건데.